식사 후 나른한 오후. 다비 씨가 근처 시장에서 닭 한 마리를 사왔다. 마따흐는 신에게 감사의 뜻으로 재물을 바치는 아르메니아의 의식인데 오늘의 마따흐는 이곳에 방문한 나를 위해서란다. 마따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교회에서 가져온 소금을 달개게 먹이는 것. 마따흐는 대개 수탈기나 양 혹은 소를 제물로 바친다. 그런데 닭을 잡는 순간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맞다흐를 할 때면 이곳에서는 늘 이렇게 요란하게 바람이 분다고 한다. 사람들은 이것을 신의 응답이라고 여긴다. 처음 보는 나는 보고도 믿기지 않을 만큼 신기했다. 마따흐의 제물로 바쳤던 음식은 반드시 여럿이 나눠 먹는단다. 이때도 제물로 바친 닭고기를 라바시로 싼다. 제물로 바치는 동물에 따라 나누는 개수가 다른데 요즘은 행운을 가져다주는 일곱 개로 나눠준다. 마따흐가 끝나고 나니 놀랍게도 바람은 잦아들고 마을은 평온해진다.